예,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공청 과정 공정했습니까? 아니요. 상식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정의로웠습니까? 아니요. 이 시대의 화두가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과 관련해서 저를 커오프 시킨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한 꼼수, 술수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 마음이고, 국민의 마음이 곧 민심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지 않습니까? 민심을 무시하는 그런 정치인 인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건 도지사건 시장, 군수, 또 도의원, 군의원 전부 민심을 받들어 모셔야 될 그런 사람이 민심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장병을 무시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민심을 이기는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워줄 수도 있고 또 성이 난 바다처럼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청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창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재선에 성공하고 또 이번 공천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 지금 대구시장 국민의힘 공천자로 결정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축전을 보내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문수 공천 잘못된 것 같던데 축전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꼭 재선에 성공해라. 그래서 홍준표 대표님 대구시장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창녕에서 나는 농특산물 전부 대구에 팔 수 있도록 해주고 북쪽 대학 일원에 물류기지 농특산물 제조 가공 공장 등 대구시의 확실한 대구도시를 만들어주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의 책과 관련해서 또 온갖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절대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하고 2년도 되지 않아서 선거 때 저를 반대했던 사람이 고소고발 5건 청와대 청원이 한껏 계속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필 규정이라고 올해 3월 31일 날 전부 혐의 없음을 다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창녕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 잘 모시고 또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멸될 때까지 총력 대응하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하면서 더욱더 큰 창녕 또 군인 모두가 함께 행복한 창녕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때 묻은 정치인이 자기 손으로 주는 사천보다는 국민 여러분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는 국민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공천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면 듣는 얘기가 제일 많은 얘기가 그겁니다. 한문수 인자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와 끄집어내라는 창녕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더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저도 사실 국민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말 해보니까 이제 일 좀 제대로 하려고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게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 일도 있고 국민분들하고 약속한 공약사업도 있고 지역수건사업도 있는데 이걸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 군민 여러분, 우리 창녕에 지금 원팀보다 더 무서운 무소속 연대 후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님께서 직접 무소속 연대 후보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